안녕. 저는 오늘 퇴근하고 10km 달리려고 나왔어요. 조금 보인다. 와. 해가 진다. 어두워지고 있어요. 나 집에 돌아갈 수 있지? 있겠지? 핸드폰 들고 왔으니까 괜찮겠지? 오늘이 복귀 이틀차인데 사실 어제는 훈련이 그렇게 힘들진 않았는데 계속 쉬었다 오니까 몸이 자꾸만 쉬고 싶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뭐, 자꾸 집에만 있으니까 계속 처지고 뭐 내일 훈련도 걱정되고. 10km 퇴근 러닝 좋다. 오늘 화요일이니까 화, 수, 목, 금까지 하고 토요일은 편집하고 좀 새로운 도전인 것 같아요. 저한테 한번 해보자. 집까지 한 3km 남았다. 가자. 무섭다. 10km 끝났다. 얼른 집 가서 씻고 밥 먹읍시다. 와. 왜 이렇게 많아? 자, 오늘의 퇴근 후 10km 러닝은 원광대 트랙에서 합니다. 가보자. 오랜만에 잡아보는 GPS다. 가자. 미드풋을 지금 미드풋으로 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. 무릎을 들어 올려서 뛰어야 되는 그런 느낌. 발끝보다 무릎이 더 앞에 나가야 되는 그런 느낌은 아는데 이게 실행이 되려나 모르겠네. 아무튼 저는 10km 오늘도 채우고 오겠습니다. 한 바퀴. 벌써 어두워졌다. 빨리 정리하고 집 갑시다.
이럴 때일수록 준비 운동이랑 정리 운동이 정말 중요한데, 진짜 막상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귀찮은지 모르겠어요. 하루도 정말 고생했다. 집 가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얼른 이동을 해야 돼요. 버스 타고 가야 되는 뚜벅이라. 안녕하십니까. 예, 가기 싫은데 약속한 게 있어서 가는 중. 오늘은 밖에서 안 뛰고 헬스장 가서 뛰려고요. 러닝머신 뛰면서 미드풋을 좀 알아가는 거야. 그리고 오늘 미세먼지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. 초미세먼지가 빨간색이던데. 10km 러닝 끝. 아, 잠깐 비 오는데? 아이씨. 저는 지금 대전으로 가려고요. 집이 대전이라서 대전 갑니다. 오늘의 퇴근 러닝은 대전에서 하는 걸로. 집 가면은 바로 뛰려고 운동복까지 입고 있어요, 지금. 방금 전에 수영하고 왔고. 보이시나? 물안경 짜고. 이거 먹어줘야겠다. 진짜 완전 무거워. 근데 여기가 1도에서 더 추운 날에도 쪘어가지고 금방 적응해야 됩니다. GPS 왜 안 잡히노? 가자. 가자. 최대한 미드풋으로 미드풋 생각하면서. 와, 꺼져?
와, 이거 꺼지냐, 이거 혹시? 1시간 4분, 54초. 10km. 이야, 걸었냐? 근데 마스크 벗으니까 확 춥다. 사랑합니다. 퇴근하고 10km 러닝 뛰는 게 쉽지 않은데, 달리기 뿐만이 아니라 헬스장을 가던 아니면 집에서 홈트를 하던 이런 짧은 목표가 아니었다면 오후 운동 끝나고 아무것도 안 한 채로 왠지 날렸을 것 같아. 그렇게 또 몸 무거운 채로 다음날 아침에 오전 운동 준비하겠지. 정말 고생하셨습니다. 안녕.